일단 이번 주두 경기는 저희한테 또 가장 선머 기준 또 중요한 시작인 경기나 다름이 없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2대0으로 승리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꼭 이겨야 하는 매치였는데 잘 준비했던 대로 좋은 결과가 나서 좋습니다. 사실 이번 패치까지는 저희가 비시즌 때 준비한 패치 버전이랑 크게 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전에 쌓아온 데이터로 그대로 진행을 했어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고요. 저희가 이미 준비했던 많은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1세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원했던 뱀픽 구도는 아니었고 그래서 선수들이 조금은 뱀픽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지만 선수들이 좀 플레이를 더 잘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선수들이 게임 안에서 너무 좋은 플레이를 보여줘서 이겼다고 생각해서 선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습 과정을 보고 뭐 경기 때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이번 비시즌 기간 동안 정말 누구보다 엄청 열심히 준비도 했고 몸도 많이 아픈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도 어떻게 보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금방 돌아와서 다시 기력 회복하고 연습 때 폼이 엄청 빠르게 올라온 편이라 이미 시즌 시작 전부터 모두가 좀 기대를 많이 하긴 했었어요. 코칭 스태프도 마찬가지로 그 모습 그대로 경기 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스크림 때도 항상 하던 거라서 그렇게 놀랍진 않았는데 대회에서 그래도 나 캐리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생각들었습니다. 일단 예우 선수는 작년에 크롭을 했을 시점부터 사실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적응하는 기간과 이제 경험을 쌓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더 빨리 적응하고 이제 본인의 뭔가 실력을 어느 정도 증명해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팀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선수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로서도 연습 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잘해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 때 그대로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썸머 근데 스프링 올해 시즌 들어가기 전에 정글 포지션을 누구를 쓰느냐에 대해서 엄청 많은 고민을 했었고 마지막까지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스펀지 선수가 더 제일 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여우 선수랑 마찬가지로 조금씩 경험을 쌓으면서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경기 때 좋은 모습도 보였지만 사실 연습 때 더 잘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았는데 오늘은 조금 긴장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오늘보다 더 이제 강팀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 이긴 했지만 뭐 그렇게 뭐 잘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스크림 때 그런 준비 과정 때 했던 경기력들을 생각하면 아직 훨씬 더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어서 오늘 이겼지만 오히려 아쉬운 느낌이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다음 경기에서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사담이라 그렇게 그냥 얘기했던 건데 저희를 막 기대하는 분들이 솔직히 뭐 저희 팬분들 입장에서 저희를 응원하시니까 기대를 하시겠지만 그 외에는 저희를 막 기대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선수들이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래도 뭔가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는 걸 썸머 때 꼭 증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신인 선수들한테는 뭔가 동기부여가 될 만한 얘기들을 어느 정도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다만 저는 뭐랄까 그냥 선수들을 잘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환경이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거에 좀 더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하고 제가 또 잘하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좀 더 제가 작년 저번 시즌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코치랑 좀 더 진지하고 모두가 연습을 좀 더 집중해서 임할 수 있게끔 썸머 이전에 많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너무 좋은 과정이 있어서 썸머 때는 분명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고요. 특별히 다른 건 없지만 그래도 지금 라스칼 선수가 또 경기를 뛰고 있진 않지만 사실 저희가 비시즌 과정에서 두 선수 모두 다 너무 좋은 경기력과 또 과정을 보여줬었는데 또 프로브 선수가 지금 이전보다 확실히 더
많이 스텝업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라스칼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도 저희는 뭐 서브와 주전의 개념은 없고 다만 이제 여섯 명이 같이 뛴다라는 다 같이 준비한다라는 느낌으로 하고 있어서 모두가 하나 돼서 좀 잘 준비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포지 선수 스프링 때는 사실 어떤 경험을 사실 진 경험이 좀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렇게 쌓진 못했던 것 같고 뭔가 그래도 시즌을 진행하면서 그런 스크림을 하고 대회를 하고 그런 한 4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그냥 많은 데이터들을 좀 습득하면서 좀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간 게 저희가 서머에 좀 잘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다른 팀보다 먼저 연습을 시작했던 것도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 어쨌든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랑은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팀 분위기 자체에서는 조금의 어수선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바뀌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좀 연습에 집중할 수 있게끔 최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막 분위기가 어수선해진다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없었어서 오히려 뭐 연습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지금도 별 차이를 못 느끼고 일단 이전이랑 똑같이 저희는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DRX가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 꼭 이겨야 되는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조금 부족했던,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하루의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내일 충분히 잘 준비해서 오늘보다 더 좋은 경기력으로 무조건 2대0으로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다 같이 준비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대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꼭 이겨야 하는 그런 대진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번 시즌에 뭔가 응원에 못 미치는 경기력을 너무 많이 보여드렸다고 생각해서 이번 시즌에는 꼭 응원해 주시는 만큼 좋은 경기력으로 꼭 보답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다음 경기도 꼭 이길 수 있도록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경기장에도 와주시거나 인터넷으로 경기 봐주시는 분들 모두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지금도 경기력 괜찮다고 생각이 들지만 더 좋은 모습 연습 과정에서 나오고 있어서 그런 모습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